안녕하세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1968년 5월 25일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한 여관에서 A방의 한 남자 손님이 퇴실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남성은 종업원에게 여자가 A방에서 아직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단골 손님이 찾아와 A방을 달라고 하는데요. 시간상 A방에 있던 손님도 나와야 했기도 했어서 종업원은 다음 손님을 받아야 했기에 그 방으로 향합니다. 똑똑똑 노크를 해보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나? 하는 수 없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끔찍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사체였는데요. 약물로 목이 졸린 상태였고 가슴엔 브래지어만 걸친 외엔 알몸 상태였으며 입에는 팬티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찢어진 한쪽 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 라는 내용이었고 한선우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체의 여인은 하월곡동에 살고 있는 24살의 조씨.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먼저 방을 나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종업원의 증언은 25일 자정에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와서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남자는 키가 작은 편이었고 멋부린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할 시간에 방 앞에 가서 체크아웃을 하라고 했더니 하루 더 묵고 가겠다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까지 종업원은 여자가 방에 들어갔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뒤에 나왔고 시간이 돼도 안 나오자 종업원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계속 조사하던 중 조 씨가 불륜 관계였던 남자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마침 조 씨의 몸에서도 정액이 검출되고 방 안의 꽁초에서도 타액이 검출된 걸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를 치정살인으로 간주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사망한 망자 조씨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의 남편은 실직 상태였기에 조씨가 생활을 책임지면서 백화점 점원 등으로 일하고 1년 전엔 양화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남자와 지속적으로 불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씨에게는 7년 전에 결혼한 남편과 아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공부나 생활고로 인해 결혼 전에서는 사창가에서 매춘을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힘들게 이어왔던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 자신에게 잘해주고 의지하면서 사랑을 키워온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사창가 여관의 종업원이었던 이선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창가 종업원이었던 이 씨를 그녀는 결혼 후에도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사건 당시 미스터 한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영화 쪽에서 일한 적도 있긴 하지만 뜨내기였고 충무로 조명연예협회에서 일하다가 각종 조명기구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고 하숙집에서도 밀린 하숙비를 갚기는커녕 주인집 라디오까지 훔쳐서 자취를 감춘 것까지 경찰은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일주일 후 이 씨는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은 뭐 때문에 왜 조 씨를 죽였냐라며 이 씨에게 묻습니다. 이 씨는 조 씨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자신과 시골로 내려가 같이 살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니 그러지 못한다며 남편에게 가겠다며 이를 계속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조 씨가 잠이 들었을 때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정합니다. 바로 미리 여벌의 신발을 준비해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갔기 때문이었죠. 애초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녀를 만났던 게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조씨의 아픈 사랑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고 말았던 이 씨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상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